4.7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 울산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 5명이 일제히 등록을 했습니다. 남구청장 재선거는 3파전, 울주군 의원 보궐선거는 2파전입니다. 먼저 어떤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지 알아봅니다. 남구청장 재선거 등록 첫날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가 가장 먼저 등록하고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와 진보당 김진석 후보도 오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세 명의 후보들은 코로나 극복과 남구 발전, 시민이 이끄는 변화를 화두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국민 여러분의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드리고 일상의 행복을 되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경험이 있는 후보만이 남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서동욱,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남구 발전 이끌어내겠습니다. 기득권 중심의 그런 정치와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남구 행정의 주인이 되는 그런 행정 꼭 만들겠습니다. 울주군 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김기락 후보와 국민의힘 박기용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어깨띠와 명함배부 등 허용된 선거운동 방식으로 첫날부터 기선잡기에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4월 6일까지로 후보들은 이 기간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4월 7일 선거 당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이어서 5명의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 남구청장 권한대행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 제5대 울산시의회 의장과 울산 남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진보당 김진석 후보. 울산 남구의원 출신으로 현재 울산 소상공인 포럼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울주군 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락 후보. 현재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청량읍체육회 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기홍 후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주군협의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범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